오늘 대체로 상승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ISIC의 서민성 수석팀장입니다. 상승입니다. 서 팀장도 여름 수혜주 보고 있네요. 이재규 대표입니다. AJ인베스트먼트 상승, OLED 관련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 중립, 현대차와 신흥 SEC 새로 신규로 관심주에 추가했네요. 신한금융투자 강남센터 이상경 팀장 중립입니다. 그런데 최근 관심 섹터가 좀 변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와 엔터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성 팀장 상승입니다. 비전경제연구소 자동차주에 관심 있군요. 최근에 전문가들의 관심주가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돼 있었는데 OLED 그리고 자동차주에 집중되고 있는 모습 확인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ISIC의 서민성 팀장과 AJ인베스트먼트의 이재규 대표 화상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서 팀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장은 오늘 상승 전망하셨지만 개별주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봐야 할 주요 포인트는 무엇이 있을까요? 뭐 우선 전일 국내 증시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전일 같은 경우는 국내 증시뿐만이 아니라 이 아시아 증시 전반적인 흐름이 이 미증시의 영향으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나쁘지는 않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이 시장이 강력한 상승세를 보여주지 못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남았던 하루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수급 자체를 먼저 한번 보시면은 이 외국인 자체의 움직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 코스피를 매수하고 코스닥을 매도하는 이 형태를 보면은 이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쪽을 관심을 갖는 미증시 영향을 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또 화학업종과 자동차 쪽에서의 강한 흐름은 보여주었으나 전기전자 쪽에서는 매도가 나오면서 아직은 안심을 하기에는 조금 이르구나라는 신호가 나오게 되면서 이 지수가 조금씩은 올라가더라도 이 쭉쭉 치고 나가기에는 아직 어려울 것이라 보이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 또한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추가적으로 수급의 움직임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은 국내 증시가 치고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딱히 없기 때문에 강세장으로 이어지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분간은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에는 개별 종목 장세 형태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또한 지금은 주도주 형성을 하면서 대장주를 만들어가는 단계라 보시면서 수급의 움직임을 조금 더 모니터링을 하시면서 추가적으로 매수가 누적되어지는 종목을 선별해 나가시는 전략을 세워나가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개별주 장세 확산에 따른 체크포인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재규 대표께 다음 질문을 드릴게요. OLED 관련주에 주목하시는 전문가들이 최근에 점점 늘고 있다가 정말 수익률도 화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OLED 패널, 장비주의 랠리는 앞으로 얼마나 지속될까요? 네, 최근 우리 시장이 뚜렷한 방향성이 떨어졌지만 어제 이제 자동차 쪽이 올라오면서 그래도 다시 한번 힘을 좀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쪽에도 이 OLED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 OLED 쪽에 대한 전반적인 업황 개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 OLED 쪽이 이제 제2의 성장기라고 해서 사용되는 사용처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다는 거죠.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OLED가 사용됐었던 스마트폰이 있고 사용되지 않았었던 스마트폰이 있는데 OLED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채팅률이 늘어나고 있고 기존에는 OLED가 사용되지 않았었던 태블릿 PC나 TV나 그리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이 디스플레이 쪽에 OLED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OLED 쪽에 대한 관심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OLED 쪽에는 이제 장비주들과 소재주들이 있는데 일단 소재주들이 먼저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예전보다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OLED 판매량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 대면적 TV에 들어가는 OLED 패널 1위를 달성하고 있는데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대형 TV 쪽에 들어가는 OLED 쪽에 대한 투자가 진행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는 작았던 OLED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출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내년에는 2022년도에는 2021년도에 비해서 이 OLED 패널의 수요가 150%가량 상승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OLED 시장에 대한 성장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최근 시장에서도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그동안 시장에서 반도체라든지 뭐 2차전지는 뭐 최근 또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지만 반도체 같은 종목은 시장에서 너무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이 수익률 게임적인 면에서는 좀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새로 움직이는 종목들 어제 특히 자동차랑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많이 움직였는데 이 디스플레이와 메타버스와 뭐 자동차 그리고 2, 3주 전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던 5G 같은 종목들도 충분히 매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에서 경기 민감주들이 좀 약한 모습이 나왔는데 다시 돌아서는 모습도 요즘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민감주 성장주 할 것 없이 지금 시장에서 좀 부각될 수 있는 자금이 좀 몰릴 수 있는 쪽으로 접근한다면 충분히 매력적인 업황과 종목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자, OLED의 5G 관련주의 추가 상승 기대한다는 말씀까지 들어봤고 서민성 팀장께서는 개별주 장세가 계속 확산될 것이다. 오늘은 여름 수혜주에 주목하고 있다는 투자 의견인데 투자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현재 국내 증시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딱히 없기 때문에 현재는 개별주를 관심을 돌려보셔야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때마침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도 되었고 시청자 여러분들 또한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만한 이 여름 관련주 또 이번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여름 관련주는 어찌 보면은 코로나 백신 접종에 대한 이 수혜주로 엮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또 관심 있게 여름 관련주 중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이 파세코라는 종목인데요. 이 동산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잘 알고 계실 만한 이 여름 관련주들 중에 이 여름 관련주 종목입니다. 동산은 창문형 에어컨을 주력 상품으로 제조하고 또 판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동종업계 중에서도 특히나 창문형 에어컨 시장에 뛰어든 삼성전자나 LG전자와 맞서도 이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또 이제 뭐 네, 2019년부터는 이제 판매를 시작하는 사업 이 창문형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비가 많이 오고 또 습한 날씨에도 뛰어난 제습 효과를 낼 수 있는 이 특허까지 등록을 하게 됨으로써 뭐 이제 앞으로 이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영업이익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뭐 그리고 이분만 네. 네네. 괜찮으세요, 팀장님? 아 네네. 네. 네. 더 얘기해 주실 거 남아 있으면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뭐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이제 무선 폴드블 서큘레이터를 출시했는데요. 한번 충전으로 인해서 6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니 최근에 증가하고 있는 이 캠핑족들이 상당히 큰 인기를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홈쇼핑에서 한번 판매를 진행했는데 이 10억가량의 매출을 끌어올렸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영업이익이 추가적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이며 또 지금 현재 주가 또한 조정을 받고서 121선 지켜주면서 행보를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 또한 여름 관련주 파세코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 뭐 가져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열변을 토하시다가 네, 잠시 네, 감사합니다. 자, 파세코 실적 증가와 그리고 여름 수혜주라는 포인트 전해주셨습니다. 이재규 대표께도 여쭤보겠습니다. OLED 전성기가 도래했다. 추가 상승 가능할 것이다. 그렇다면 관심 종목은 무엇입니까? 네, OLED 쪽에서는 뭐 장비주보다는 소재 쪽을 많이 보고 있는데 삼성향 기업 같은 경우는 벽산 네오룩스가 있고 LG향 기업 같은 경우는 이녹스 첨단 소재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삼성 쪽에 대한 수혜가 가능한 덕산 테코피아라는 기업을 준비해왔습니다. 이 덕산 테코피아 같은 경우는 덕산 네오룩스의 소재의 중간체, OLED 중간체를 공급하는 업체인데 올해 뭐 실적적인 성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소재 기업들 중에 가장 큰 폭의 실적 향상이 예상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뭐 올해 대비해서 40% 정도의 매출 상승과 70% 정도의 영업이익이 기대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장에서 이 OLED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종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반도체 사업부도 있는데 이 반도체 사업부에 대한 업황 성장 가능성, 실적 개선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과 반도체 OLED, OLED 쪽과 반도체 쪽 두 군데에서 실적 향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또 덕산 테코피아라는 기업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말씀드립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